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달성군 구지면 달성 2차 산업단지로 규모를 확장해 이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작업장 규모 면에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인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해 전국 최고 장애인 자립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성군이 작년 8월 군비 56억 원을 투입해 달성군 구지면 달성 2차 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쾌적한 작업 환경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로자들이 저마다 맡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비롯한 각종 봉투 제품을 비롯해 최근에는 주문 제작 방식의 목공 제품까지 취급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웹마스터들이 근무하는 웹개발실에서는 홈페이지와 쇼핑몰 제작, 웹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은 한강 이남 최대 수준인 연면적 2051제곱미터 규모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넓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전 작업장에서는 휴식 공간이 부족해 작업장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도 있었지만 휴게 공간과 식당 등 편의 공간이 확충돼 근로 의욕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재밌다는 거죠. 전에보다는 이제 좀 많이 커졌었는데 한꺼번에 보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일단 좋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시설과 환경 개선은 경영 성과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매출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34억 원을 10월에 이미 달성한 상태고 납품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사기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좁은 그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 중에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많이 힘든데 좀 이렇게 작업 공간이 넓어지고 또 이제 쉴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근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작업 능력도 올라가는 거죠. 2000년 설립 당시 근로장애인 15명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30만 원을 밑돌았으나 지금은 60여 명의 근로자가 평균 230만 원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월 평균 임금이 지난해 기준 40만 원,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이 182만 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이 작업장의 고용 인력 가운데 70% 이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